안녕하십니까. 여건강사 김주영입니다. 시간 관계상 멘트는 하지 않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응용어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등으로, 등급은, 등급 설정은 2등급으로 설정, 2등급 이상 설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클리셰라는 게 나오는데 인용구입니다. 그걸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되면 말할 때, 그냥 말할 때는 구어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라이팅에서, 문어체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in writing 여기 밑에 however cliches suffer the fate of the familiar the becoming boring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suffer라는 동사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희재 선생님, suffer라는 동사가 차동사하고 자동사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타동사는 뭐뭐를 겪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사로 쓰일 때는 from ing를 쓰게 되죠. from, 네, suffer, from. 뒤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질병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the fate of the family becoming이라고 나오는데, 명사가 나오고 나서 of ing가 나오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the family of boring이라는 게 나와요. 저 보링에 여기 초점을 두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링을 쓸지 보드를 쓸지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이진 선생님? 그렇죠? 예, 여기 앞에 있는 게 의미상의 주어인데 요거에 맞춰가지고 얘가 보링을 쓸게 될 건지 아니면 보드를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말을 하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I like you라는 문이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This is why mixed signal can be so confusing 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의미상 의미를 전달할 때 I like you 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말을 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like you 이거하고 I like you 이런 무표정한 표정을 했을 때 의미는 똑같지만 사실 제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If you hear I like you in a soft, upbeat tone and see you friendly, smiling and engaging with you, friendly eye contact. 되게 이런 친절한 표정으로 만약 I like you를 하게 되면 되게 좋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볼 때 여기 with friendly eye contact and body and arm relax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디로 보냐면 with 분사구문에 해당되는 건데, 명사가 나오면 뒤에 ing를 쓸 건지 ed를 쓸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김태호 선생님, 네. ing하고 ed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되죠? 지금 목적어 부족으로 봤을 때 with 다음에, 네, 목적어 부족어가 능동이나 수동이나, 그쵸, 여기는 능동이고 여기는 수동일 때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나 팔을 편안한 상태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게 저절로 능동으로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건지, 그 능수동을 관계에 맞춰서 ing를 쓸 건지 ed를 쓸 건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친구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인 건데, 대부분은 본인이 친구가 좀 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At work or at school we are all more likely to become friends with someone who has a lot of frie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가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친구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As we are to befriend someon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as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as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초점을 어디로 했냐면 저기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 내용상으로 이런 것보다 이렇게 친구가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다 해서 비교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서, 자, as는 지금 원급 비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뭐를 쓰게 되면 뒤에 어떤 걸 쓰게 되죠? 예, 신임호 선생님, 예, 예, 대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트위트도 지금 같은 경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트위터도 팔로우에도 여기 보면 what might be called the follower paradox라고 나오는데 팔로워들이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상 저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before you resolve to become the more popular, remember that the most people are in similar sparsely the populating mode라고 되어 있는데 sparsely하고 populate 신혜원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sparsely하고 populate sparsely가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적게 있는 네. 적혀 있는 거 그런 의미고 populate 자 populate라는 단어는 자동차인가요? 차동차인가요? 아, 그럼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명사가 나오겠는데 여기 수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populate ed를 쓸 건지 아니면 ing를 쓸 건지.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 sparsely가 여기에 보면 in similar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선택되어지는 보트에 있게 됩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 지금 similar가 앞에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 형용사에서 sparsely를 부사하고 형용사로 써야 될 건지 아니면 부사로 써야 될 건지 만약 형용사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수식을 해야 되고 부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걸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기를 부사를 써야 될지 형용사를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 ing, ed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suffer에 제가 초점을 맞춘 것처럼 suffer는 무엇을 겪다 그 다음에 suffer from은 질병을 해서 고통을 받다라고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친근한 것들이 너무 인용고를 많이 쓰게 되면 친근한 것들 되게 많이 사용한 것들이 되게 지루하게 된다라는 그런 운명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퍼에다가 타동사를 쓰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더 familiar가 더 플러스 형용사 사람들도 있고 사물도 있는데 자 친근한 것들이 지루하게 된다. 사물이 지루하게 되는 거는 감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boring에서 그것은 맞는 문장으로 자 전체적으로 boring 여기에서 사물이 지루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링은 맞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팔과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I like you라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 이준 선생님 팔하고 몸하고 팔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릴렉스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릴렉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릴렉싱을 수동인 relaxed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네 지금 위에 앞부분에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급의 뭐가 있기 때문에 뭐뭐보다 뭐뭐하다라고 해서 지금 as를 아이고 as가 돼 있는 거를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n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스파슬리가 팀 선생님 네. 뭐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까요? 드물게 드물게 사람이 있는 보트에 있나 populating은 어떻게 되죠? 그냥 드물기 때문에 배에서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populate populating 그리고 지금 보트가 아주 드물게라고 해서 앞에 있는 sparsely는 부사로 여기 있는 걸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가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populating을 선택되어진 그래서 ed 수동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